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 한국에 대한 거친 비난과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미한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실무 워킹그룹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한 동맹 균열 시도라면서 워킹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 북한의 잇따른 대남 압박 의도와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방미 일정을 마친 이 본부장은 논의 내용들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북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외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의 워킹그룹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The situation is very tense, so I think it's the two allies to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you know, what's going on here and how do we try to de-escalat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 시점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보다 자주 밀접하게 협의하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하고 제재 완화를 꾀하는 북한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도훈 본부장이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I am very skeptical that he was asking for sanctions relief. I don't think it's an impediment at all. Again, I think it's just the North Koreans trying to weaken the alliance. 대북 제재는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한 공통의 관심사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If South Korea completely gave in and provided aid to North Korea, this might de-escalate it. But I don't think anybody would advise appeasing North Korea in this way. And I'm sure that the United States ROK working group will not reach that conclusion.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한 워킹그룹 재편과 해체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미한 워킹그룹과 여기에 임하는 한국을 비난한 것은 미한 동맹의 틈을 벌려 쐐기를 박으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마련한 지원금을 노린 대규모 해킹 공격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사이퍼만은 1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라자루스가 21일 미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인도 등 6개 나라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악성 이메일 사기 해킹 공격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각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모은 지원금과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 기업에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이메일을 발송해 자금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국가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퍼마 측은 지난 6월 초 한국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관련 계획과 논의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이 각국 정부를 사칭해 코로나 지원금 수혜 대상자나 단체의 금융정보를 빼낼 계획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 3주기를 맞아 북한에 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최대한 폭로할 것이라면서 유럽에서도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3주기인 6월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원비어 사망 3주기를 맞아 주최한 간담회에서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정권에 맞서 싸울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모두 찾아내 폭로하며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expose as much illegal activity as we can.
Reach out to me, anybody that knows an asset I can go after. And every little thing you can do, it may not seem like much, but it adds up and it adds pressure. 원비어 가족들은 미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5억 달러 넘는 배상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조여야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Until we really hold them to these sanctions to legally call North Korea, like we did in the court system, responsible for this, and attack their illegal sources of cash throughout the world, nothing's going to change. 원비어의 어머니는 북한 정권은 무고한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는 것을 즐기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1년 이상 억류했다면서 북한 정권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오토 원비어 씨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ductions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 political prison camps, finding further proof, finding photographic proof that thes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ntinue to be perpetrated. 신디 원비어 씨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힘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해 나서겠다면서 강제 수용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위터 글을 통해 오토 원비어 사망 3주기를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상실감 속에 원비어 가족들의 결단력과 애국심, 정의에 대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국적자를 상대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송환할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송환 명령을 2018년 11월 채택해 실행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각 회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대북결의를 2017년 12월 채택했으며 여러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 송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이 20일 세계의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의 상황이 지난 20년 새 최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갈렙 선교회와 둘이 하나 선교회 등 단체들은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중 국경이 5달째 봉쇄되고 중국도 국내 이동에 대한 통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과 북한 정부 모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탓을 하면서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며 제3국의 탈북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보다 94명이 적었습니다. 탈북지원단체들은 1분기에 입국한 탈북민 대부분이 지난 1, 2월에 한국에 도착했다며 2분기에는 한국 입국 규모가 대폭 감소해 2000년 이후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